연애나 공부나 똑같아요. 집착하면 망합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집착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공부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이 나.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운 사람이 합격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연구사 김종우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적중한국사 게리직 학습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암기 그다음 후이해입니다. 아, 독특하죠. 아마 노량진에서 저처럼 대놓고 암기하라고 하는 강사는 없을 겁니다. 역사를 전공하면 보통은 여러분 한국사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전공자의 얘기예요. 이 수험 한국사거든요. 이해 필요해요. 그런데 합격하시려면 우선 암기도 해야 합니다. 보통 다른 수업 같은 경우 여러분 암기는 수험생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제 수업은 아닙니다. 제가 시켜드립니다.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 암기가 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상통의 강의는 게리직 전용 강의입니다. 제가 게리직 문제 분석해가지고 게리직에 딱 적용되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이트, 유명한 강사님들 사이트는 거의 다 여러분 일반 행정직 수업이에요. 게리직 수업이 아닙니다. 제 수업은 처음 들을 때 조금 적응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한 5강에서 10강 들으시면요. 김종우 찐팬이 됩니다. 하우! 외칩니다. 노량진 지나다니면 막 저 보면서 하우! 막 이래요. 제 수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우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10강만 들어보십시오. 5강에서 10강 들으면 하우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면 알거든요. 문제가 풀리는 강의를 합니다, 저는. 제 지식 자랑하는 강의는 제가 제일 혐오해요. 내 지식 알아서 여러분한테 해봤죠. 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시험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는 일 없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죠. 입문서가 있어요. 입문 강의 찍었습니다. 12강으로 해서 찍었는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 한국사는 왕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제가 아주 스토리로 설명했어요. 스토리로. 이 왕만 제대로 알면 한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한국사입니다. 입문서 가볍게 듣자. 입문서는 가볍게 듣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서, 필기노트, 기출문제 챕터가 다 통일됐어요. 공부 편하게. 중요한 부분을 찾지 못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제가 중요 부분도 밑줄로 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리고 챕터별로 끝터리에 주요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집어넣었어요. 올인원이죠. 그냥 다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공부하냐. 필기노트를 암기하고 부족분을 여기에서 채우면서 하는 거예요. 필기노트는 암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해 위주로 한번 보자. 우선 필기노트로 강의를 하고 기본 이론으로 제가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줘요. 한번 쭉 읽고 혼자 공부하기 아주 편하게 제가 구성했기 때문에 괜찮은 책입니다. 일단 필기노트, 독해한국사 핵심 암기 팁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총정리된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필기노트 기준으로 수업하고 파워포인트 있죠? 요거. 전자칠판도 필기노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뼈를 갈아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강추합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집. 최신 문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게리직 문제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다른 선생님 책 문제 보면 게리직 문제 다 안 집어넣습니다. 저는 2008년 게리직 문제부터요. 2021년 게리직 문제까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책만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 판매한다고 저한테 큰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상통하고 관련 없어요. 이거 판다고 유상통이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분 수험생활에 필요하니까, 합격하려면 필요하니까. 그 다음 이제 게리직 한국사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게리직 수업은 안 해요. 전용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게리직이 왜 이렇게 다르냐. 난이도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게리직은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데 더 어렵냐 조금 어렵냐 그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좀 쉬웠거든요. 근데 2019년에 완전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조금 내려갔는데 그것도 다른 직렬에 비하면 어려운 겁니다. 한국사 어렵다고 100강 이상으로 여러분 공부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질려버립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이런 비효율적인 거 딱 싫어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딱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는요 80강으로 이제 끝나겠습니다. 기본 수업 80강, 기출문제 다 풀어주거든요. 60강. 그 특히 부담스럽다고?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필기노트 40강. 시험에 최적화된, 게리직에 최적화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갈피 못 잡죠 여러분. 난이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면 되죠. 제가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믿고 많으냐 공부하고 있지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지역적 내용을 포기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문제 풀거나 얘기할 거예요. 버릴 건 버리는 게 수험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연애나 공부나 똑같아요. 집착하면 망합니다. 버릴 거 버리고 핵심적인 거 찾아야지.
그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 패턴을 알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은 무당시험이야. 왜 찍기시험이라 너무 난이도 높아요. 너무 어려운 거는 버리고 쉬운 문제만 풀어고 해도 합격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때는 과락만 넘으면 합격했던 거거든요. 과락은 충분히 넘길 수 있거든요. 2021년 문제도요, 난이도가 2019년보다는 낮았지만 생소한 지문과 사료가 있어서 실제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거의 기출된 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돌리고 문제 유형을 알았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쉽진 않았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겠지.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울고 합격자 발표 나서 웃자. 공부할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 미쳐버리겠어. 눈물이 나.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운 사람이 합격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자. 최근 몇 년간 다른 직렬 기출문제를 참고한 것이 보이는 문제가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리직 한국사는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를 제외하면요, 여러분, 다양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까지 나와요. 보통은 100점 방지용 문제에 집착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그 마음만 집착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방대한 내용, 완강만 두 달, 네 달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왜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거 다 까먹어요. 암기와 이론을 별도로 따로 구분해야 하는 학습, 암기는 어떻게 돼? 여러분 뭐, 지나치게 지엽적인만 집착하고, 암기한 내용 어떻게 돼? 문제에 적용할 수도 없고, 시험장에서 다 까먹고.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 알죠? 재밌죠? 서프라이즈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금? 없죠? 이거예요, 스토리가. 수업 들을 땐 재밌는데 다음날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서프라이즈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뇌에 안 박혀요. 박히려면 어떻게 하냐? 암기를 해줘야 돼.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때 강제로 불렀던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중학교 때 했던 노래 아직도 기억합니다. 산타 루치야, 여러분. 출발해 루치가 라스트로 다르벤토 브라질라일로 온다. 여러분 봐봐요. 30년이 됐어.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암기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교양시험이 아니에요. 직업이 달린 시험입니다. 확실하게 암기하고 가자. 제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암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준 토끼 한국사 김종우 한국사 특별한 암기법. 흐름만 잡지 않습니다. 스스로 암기하게 하지 않아요. 내용 이해는 물론 문제 풀기 위한 암기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토끼 한국사 해가지고 영조는 이응이니 완논 탕평 정조는 지으시니 준논 탕평 끄지 마. 여러분 뭐 이럴 것 같고 끌려고 벌써 끄면 안 돼. 기존의 학습 한번 볼게요. 기존의 학습. 스토리텔링 흐름 위주로. 아, 서프라이즈 수업이야. 서프라이즈. 근데 김종우는 어떻게 하냐. 수많은 암기팁 내용 암기까지 완성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완성시켜버려요. 수업 시간에. 그럼 김종우에게 암기팁은 뭐냐.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내용을 암기가 시켜드려요. 시험날까지 까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통해서 수업은 재밌게. 노래 아까 불렀잖아요, 여러분. 영전은 이, 이거 뿐만 아니야. 또, 아, 이거 김종우 또 이거 18번 중에 하나인데. 대한 독립군, 1930년대 무장항일 투쟁이 있거든요. 제가 노래 만들었죠. 사도하, 자, 쌍성보 동경성, 호!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그 노래 있죠? 이걸 동화 암기팁을 집어넣습니다.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 천국 사무보홍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해방 직후는 빨간 맛 몸몸몸 몰미 정합트 이미 청소청 3반 5789 이런 식으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 풀다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문자 요거 암기 팁이죠. 스토리. 아 지금 보세요. 이 말이 아주 재밌잖아요. 빠져들고 있죠 여러분? 빠져. 아 가까워 오지 말라고. 알겠어. 그 다음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빨리 풀고 다른 과목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8분 10분 안에 풀어버려야 돼. 그러면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죠. 고득점 맞을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국사를 뭐 해야 한다? 합격 점수까지 맞고 다른 거 밸런스를 맞추자. 커밀이라든지 우금이라든지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여러분 한국사만 잘 본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내용 몰라도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태종이 나오고 교관검수 나오는데 이게 의천입니다. 그럼 의천 암기팁 뭐가 있냐. 교내교장 문흥국이라는 암기팁이 있어요. 교과 교관검수고요. 그 다음 내외겸전이고요. 신편제 교장총록이라는 책이고요. 문종 그 다음 후황사 국청사가 이게 암기팁입니다. 교내교장 문흥국. 근데 봤더니 교관검수가 있네. 아 이거 의천이구나. 그럼 의천하고 관련된 거 찍어야겠네요. 그럼 교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 봐봐요. 교장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의천 나오면 10초 컷입니다.
암기하고 있다면 10초로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019년 정말 극도의 난이도. 이 난이도 때 승려 관련돼 있네요. 원효입니다. 원효.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 대승기 신론소라는 책에서 기신론이 나오잖아. 요걸 통해서 아 원효구나. 원효구나 하시면 원효 암기티 뭐냐? 아정분 일화통일이거든요. 통이 뭐냐? 원흉의 통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딱 보니까 아 원리로 회통한다. 원흉의 통이 나오네. 다음 그래서 3번이네. 기신론을 통해서 아 원효구나. 그럼 회통이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원효구나. 이런 식으로. 2021년 게리징 문제를 보면 국민부와 혁신부 개편되었다. 국민부 계열에서 뭘 조직해서 국민부 계열에서는 조선혁명당이에요. 암기띠비 국조입니다. 국민부 그다음 조선혁명군. 그럼 조선혁명군에 대한 내용이네. 그럼 조선혁명군은 영삼전투 또는 영흥전투라고 해요. 영흥 흥경성. 봐봐 벌써 암기됐네요 여러분. 영흥전투니까 몇 번 답일 뿐이잖아. 국조하고 영흥 이거 말면 풀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수업이 있냐? 인문특강 아까 얘기했죠? 12강으로 스토리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이론 강의 80강입니다. 하이라이트 와 유상통해서 여러분 편집을 해줬어요. CG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1시간 강의를요 한 15분 20분으로 편집을 해서 이거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듣으면 2회도 효과가 있겠어요. 와 대박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저도 감동받았어요. 제 수업을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CG까지 넣어줬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 없을걸요? 아이언맨 하면 아이언맨을 이렇게 해줘요. 저한테 아이언맨 해주고. 괜찮아요. 하이라이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이제 하이라이트 들으세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하이라이트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요거 이게 80강. 기출문제풀이 60강. 그 다음 동영모의고사하고 이제 파이널 특강. 파이널 특강의 시험 직전에 이제 사료 총정리 해줄 거예요. 게리직에 관한 동영모의고사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게리직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새로운 사료들 많이 놓고 제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마특강으로 있는 게 필기노트 강의. 이거는 요거 요약한 걸로 해서 40강으로. 그렇죠. 기본 수업을 요약한 거 40강. 연도특강. 연도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연도특강 제가 또 준비했고요. 게리직 기출문제 총정리된 거 이런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게리직을 위한 풀커리.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수업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기본과 기출 수업. 요게 제일 중요하다. 모든 문제 풀어줘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깔끔하게 해줍니다. 깔끔하게. 제가 힘들지만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전자칠판으로 100%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기한국사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게리직 초단기 성적 폭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제 거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은 성적 향상이 바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눈물 난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지친 분들이 합격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자. 저하고 함께 이 긴 마라톤 코스를 달리도록 하죠. 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습 가이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